안녕하세요. 더디티비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능이 산행을 가는데요. 오늘도 분명히 능이를 볼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자, 뱃고 능이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에 도착을 했고요. 네, 산에 가다 보니까 여기 으름이 이렇게 쫙 벌었거든요. 자,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일명 조선 바나나. 자, 요걸 먹으면서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산이 굉장히 가파러갖고 초반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아, 또 저녁 때 예약이 또 들어오고 그래갖고 최대한 빨리 가서 포인트 확인, 오늘은 요 포인트를 한 군데만 확인을 하고 가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조선 바나나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달다. 자,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해서 저 정상에 있는 포인트를 찍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산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항상 얘기하지만 요새 벌하고 뱀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벗어 딴다고 또 급하다고 서둘 게 아니에요. 버섯이 있으면 바닥을 잘 보고, 그리고 또 바닥에 구멍 뚫린 데 그런 데가 있나 잘 보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거든요. 자, 오랜만에 1년 만에 오는 포인트인데요. 와, 아유, 매일 산을 와도 이렇게 힘드네. 자, 그래도 올라가서 능이가 있으면 피로가 싹 풀리니까 힘을 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다 보니까 천남송이 이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열매를 맺혔는데요. 자, 이게 멀리서 보면 삼같이 보이는데, 지금은 삼이 이렇게 딸이 있을 때가 아니고 천남성이 이렇게 빨갛게 열매를 맺을 때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사약의 재료로 들어가는 거라 절대로 채취해서 드시면 안 돼요. 아주 큰일 나요. 옛날 장희빈도 사약 먹을 때 거기에 저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포인트에 다 올라왔어요. 자, 작년에 땄던 자리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쌀이버섯이 완전 녹인이 돼갖고 이렇게 죽어있고, 이제 가지버섯이 올라오네. 가지버섯. 이야.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이게 가지버섯인데, 자, 이렇게 해서 가지버섯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작년에 능이가 크게 발생됐던 자리인데, 지금 능이는 안 보이고 요 가지버섯만 가져갈게요. 자, 이건 꼭 능이버섯처럼 생겼네. 자, 여기부터가 계속 포인트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저만 아는 데가 아니고 다른 분도 알아갖고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발자국이 한참 전에 왔다가 그런 발자국만 있고, 지금은 요 근래에는 안 왔다 간 것 같아요. 왜냐면 버섯이 없으니까 왔다가 포기를 하고 간 것 같아요. 여기가 능이가 쫙 나던 자리인데 왜 안 보일까요? 왜? 와, 하나 있다. 이야, 이야,
엄청 크게 커있네. 이야, 자, 요게 능입니다. 근데 엄청 컸네, 엄청 컸어. 어메. 야, 올해는 위로 붙었구나, 이게 능이가. 야, 그래요. 없을 리가 없지. 자, 딸랑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났거든요. 어제보다 훨씬 크네, 이거. 아, 위쪽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크다. 자, 이거를 한번 손맛을 또 보겠습니다. 저 밑에 뱀 같은 거 있나 보고. 자, 오, 이 정도, 이 정도. 야, 자, 으쌰. 어우, 안 뽑힌다. 와, 오, 야, 며칠 늦게 와서 뭐 못 먹을 뻔했네. 와, 크다. 야, 진짜. 이야, 기분 좋다. 자, 자, 이렇게 능이가 보였으니까 집중 수색을 해야 돼, 이제. 아, 자, 그래도 오늘 막걸리 안주 했고 한 송이는 확보했습니다, 지금. 자, 기분 좋게 능이를 하나 봤고요. 자, 이 주변으로 해갖고 정밀 수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밀 수색. 아쉽지만은 이쯤에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능이는 못 찾고 내려가다 보니까 오, 또 이 가지버섯이랑 그림같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요 가지버섯은 바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어우 깨끗해라. 이것도 이따 샤브샤브 할 때 자, 같이 넣어서 막걸리 안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도 없고 예약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하산을 해서 오늘 일단 버섯하고 해서 시원하게 또 샤브샤브를 하든지 볶아 먹든지 막걸리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애들 밥 안 먹은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밥 따르고 그게 이제 버섯. 이렇게 크노? 어, 그러니까 장사님이니까 갖고 오지. 그 딴 사람들 노출하면 안 돼, 지금. 지금 노출시키면 안 돼. 나는 요만한 줄 알았어, 아까. 아유. 자, 오늘 그 가게에서 좀 여의치가 않아서 동백 슈퍼로 왔습니다. 슈퍼. 옛날에 이 소고기도 저기요, 한우요, 한우. 근데 이따 한번 확 끓으면 간을 보셔. 조금만 꺼. 으름하고 해갖고 우리끼리만 먹자고, 우리끼리만. 우리 예쁘게 생긴 분회장님하고 우리 짱사님하고 우리끼리만 몰래 먹자. 또 이것도 중기 보면 중기가 또 부러워하는 거 아니야? 부러워. 왜 또? 아니, 그러잖아. 잠깐 봐봐. 덮으라고, 아직. 조금만 더 끓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저 능이 이거 꺼내놓죠 뭐 저기 한쪽에다 가지버섯하고 다 씻어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고회사님보다 숨편한. 여기 이제 손맛을 보시는 게 가지도 한 것도 이렇게 큰 거예요? 아니 그 작은데 오늘 엄청 큰 걸 따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려왔어. 이제 낚시가 이제 민물났으니까 찌가 걸려. 내 얼굴만 해. 아니요. 응, 봐봐. 그러니까 가게에서 찍은 거는 응, 봐봐. 봐봐. 이렇게 안 컸는데. 아니 그거 진짜 그건 작고. 자, 우리 장사님 나도 세상에. 나도. 이런 걸 따왔다고 이런 거. 어, 자. 어째 이렇게 크대? 내가 선보여? 그냥 우리 장소가 여기가 하나 우리 존경하는 장사장님하고 우리 부회장님하고. 장소를 옮겼어요. 똑같이 손만을 보죠. 어떻게 다 그걸로 잘라서 드신 거예요. 이렇게 큰 능이는 나는 올해 처음 먹어요.
누가 그렇죠. 그거는 조그만 거 샘플로 몇 개 따갖고 온 경우는. 이게 벌써 양이 틀리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 조그만 거 어디 가서 먹으라고. 그 비밀이에요, 비밀. 다른 거 아마 그거 분석해가지고 장소가 어딘가 백국이잖아, 그치? 와. 자, 야, 한 냄비네, 한 냄비. 와, 이거 명숙이한테 자랑해야 되겠네. 그러게 말이야, 명숙이 언니, 이거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래? 한 냄비, 한 냄비. 빨리 갔다 와, 그랬는데, 전화도 안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머지도 드셔, 이거. 자, 우리 장사님 오늘 개탄날이에요, 개탄날. 자, 우리 꿀사님도 개탄날. 저기 막걸리 좀 넣어. 조금만 아 조금만 거예요, 조금만. 막걸리 내가 살게. 와. 자 이게 얼음이야 얼음. 아우. 아 아까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 먹으니까 엄청 달더라고. 그래서 몇 개 따갖고 왔지. 그냥 먹는 거야? 그럼 우물우물해 그냥 딱 생기는 거지. 명도 이럴 때 지나고 자고 자. 그러니까 씨는 씹으면 안 돼. 씨는 씹으면 큰일 나. 오, 잘 그러네, 그냥. 아주 세상이 그냥. 어제 거에 저기 두 배는 되는 것 같은 버섯이 크니까 한승이라고. 네. 이거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야죠. 흔드는 게 좋대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어제 거에 두 배는 더 많은 게 버섯이 크니까 한숨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제 거는 솔직히 이만했잖아. 근데 어제 나 오늘 찍은 건지 알았어? 아니 어제 찍은 건데 오늘 아침에 영상 올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도 내일 올라가. 이게 두 배도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배가 더 크니까 더 맛있어요. 자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이 능이 드시기 전에 이거 얼음 이거 조선 빨아놔. 그냥 딱 해서 우물우물해서 드시면 자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고사님 드셨지? 그냥 먹어? 우물우물 씨를 삼키면 안 돼. 아니 씨는 씹으면 안 돼. 그냥 삼키는 거 그냥 알았을처럼 그 아줌마 알죠? 엄청나죠? 완전히 익었어 이게. 그 아줌마 씨도 먹으라고? 아 씨도 삼켜요. 근데 씨는 씹으면 안 되고 단 것만 그냥 우물우물 하는 거지. 머리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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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사람들부터 잘 모셔야 되니까, 순서대로. 다음은 고회사님. 아니, 아니, 저도 떠야 되거든. 순서가 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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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않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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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회사님, 또 딱 하고. 아니, 아니, 저는 이렇게 해서. 불 꽃도 되었다, 이제. 혹시, 하나 언니 올지 모르니까, 하나 언니 거 좀 얘기해. 자, 그러면 저, 뒤에 사람들이 모르게 얼룩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만 이제, 자, 이제, 능이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그냥 먹으면서. 자, 아우, 맛있어. 자, 맛있어. 자, 자 준호야, 오늘도 고생했으니까, 한잔해. 아, 그러니까, 다시. 다시. Again. 그래서 냄새. Again. 어우, 등이 냄새. 막걸리 한 잔 더 갖고 올게. 어우, 냄새. 시간 모르는데. 조금씩만 막걸리 한 번. 분위기에 막걸리 뭐 안 먹으면 안 되지. 능이가 어제 거 더 쫄깃쫄깃. 그러니까 확실히 낫네. 자 이렇게 능이가 잘 익었으니까 아 좀 조용히. 자 뭐 잘 익었으니까 자 이렇게 먹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행복과 건강. 네, 능이 먹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준호 고생했으니까 한 잔해. 어, 맛있네. 어우 좋아. 아니 국물이 더 새콤하네 어제 거. 아빠는 그분 국물이 확실히 틀려. 어느 강아지야? 이게 새 젓가락이니까 큰 게 능이가 여기 왔어 사장님. 아니야 너도 먹으면 되지. 여기 있어. 저기 고 회사님. 자 이게 이제 오늘 일단
배꼽 위입니다. 여기네. 아, 크니까 뭐 씻는 게 또 확실히 틀리네. 어제 거는 얇았어요, 엄청. 아니, 그래도 그건 조금만 근데 이거는. 아니, 조금하니까 얇아. 근데 이게 살이 두껍잖아, 이거. 하나, 근데 거기가 엄청 많은 자리인데 하나만 딱만 있어요, 그 옆에서. 새깽이 조그만 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바로 먹었을게 준비하느냐고 조금 늦은 기였는데 고여사님이 금방 갈 것처럼 빨리 오라 해서 몸이 달아가고 이제 막 그랬던 게 손님은 또 안 가지. 머리가 저절로 정도가 원래 안 드시잖아. 자 다시 한번 있으시죠? 자 뭐 장사님이 건배제 한번 하세요. 이장님 고맙습니다. 이장님 덕분에 막걸리도 먹고 얼굴만큼 큰 능이도 먹고 고맙습니다. 이장님 화이팅! 화이팅! 자 준기야 오늘도 너네 엄마 꼬셨다. 아니 공도 시커머네. 그리고 이 소고기도 저 축격과 한우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한 바퀴 목심. 일찍 안 먹으려고. 씹는 게 큰일이다. 큰일이다. 1분만 먹어도 그리고 이거 능이하고 다 먹으면 이게 이제 가지버섯이거든요. 이거 다 씻어갖고 온 거 그냥 넣으면 돼. 근데 야, 오늘 이렇게 그 산행 짬산행 해갖고 정찰산행 갔다가 능이를 우리 미모의 여사님도 얼굴만한 거를 따갖고 와서 여기 넣어서 먹으니까 완전 식감하고 완전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분들하고 맛있게 먹었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많은 능이랑 그 좋은 능이를 따갖고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덕분에 호강했어요. 저희들만 보고서 죄송합니다. 자, 준호야 고생했어. 한 잔해. 자, 우리 고사님 어지러워요? 아, 그만 드셔. 안주 좋은 거 먹으니까 아까는 시행 돌았는데.